서부에선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속된 비 소식에 도로가 막히는 곳이 곳곳에 나타나기도 한다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산사태로 마을이 온통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흙과 섞여 범람하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크레인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침전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진흙으로 뒤덮여버렸습니다. 병원도 침수돼 환자들은 편히 쉴 공간조차 없는 상황. 뿐만 아니라 학교 두 곳이 진흙 때문에 무너졌고요. 도로가 유실되면서 가옥 75채도 파손됐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원활한 구호활동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테니스 선수들이 잠시 라켓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귀여운 강아지와의 의미 있는 시간,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푸른 들판에서 강아지와 사람들이 어울려 놀고 있는데요. 강아지들을 쓰다듬고 있는 사람들은 테니스 선수들입니다. 입양센터에 방문해 강아지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I actually love animals, so it brings out the best side of me and I feel very calm when I'm spending time with them. So yeah, very like warm fuzzy feeling. I love it. 잠시 라켓을 내려놓고 강아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4주년을 맞이한 자선행사 캠페인 때문인데요. 선수들이 반려동물 입양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거라고요. 입양센터의 강아지들 모두가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공중엔 가루들이 흩뿌려지고요. 방독면 마스크에 방진복까지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건가 싶지만 사실 축제를 즐기는 현장이라는데요. 이른바 밀가루 전쟁 축제 현장입니다. 그리스로 가보시죠. 밀가루를 던지며 거리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 흰색, 주황색, 노란색 등 밀가루 색깔도 다양한데요. 그리스 항구 도시 갈락시디에서 밀가루 전쟁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1801년 오스만 제국 통치 당시 축제를 금지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주민들이 얼굴에 밀가루를 칠하고 거리를 다니며 춤을 추는 것에서 시작됐다는데요. 자순절을 맞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18세기부터 지켜온 오랜 전통을 가진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밝아 보이네요.